안녕하세요. 아틀리에지 포토메리쌤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초벌 기물인데요. 우선은 집을 만들고, 얘는 이제 뚜껑이에요. 집 뚜껑인데, 이 뚜껑이 구멍이 뽕뽕 나 있죠? 맞아요. 이 구멍 나 있는 거는 불빛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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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아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 캔들 홀더 밑에 사각형이 있고요.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장식하는 오브제예요. 흙으로 성형을 하고요. 지금 800도 초벌 구이로 구워내서 색감이 정말 토분 같은 색깔이 나죠. 맞아요. 다른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른데요. 네, 근데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도 하얗게 칠해서 좀 다르죠. 하지만 같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얘는 초벌 뗄 때, 즉 전기가마에서 소성할 때 컬러를 쌤이 칠했어요. 바탕에. 그리고 이 아이는 칠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럼 쌤, 이거 장식으로 바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식기가 아니니까 장식은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정말 느낌 뿜뿜하죠? 네. 근데 좀 약해요. 그래서 시유라는 거를 통해서 유리를 입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마에서 구울 거예요. 1230도에서 구울 건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만든 건데 꼬맹이 유아학생이 이 핑크빛을 좋아한대요. 여기 보이는 이 핑크빛. 그래서 핑크 컬러의 釉약을 사용을 해서 시유를 하고, 다음에 완성이 되면 잘 포장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쌤, 그러면 이거는 뭐 컵인가요? 그렇죠. 컵이죠. 네, 손잡이가 엄청나게 튼실한 컵입니다. 딱한잔물한잔 먹기 너무너무 좋죠? 쌤도 수업이나 뭐 영상 촬영, 기물 정리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없어요? 물 마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컵에 물을 받아서 한컵 마시고 또 놨다가 또 마시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또 쌤이 좋아하는 시즌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네. 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초벌 기물이 어제 잘 완료가 돼서 구워졌거든요. 아, 이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 컬러에, 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추석 때 만든 아이들이 만든 엄마랑 같이 도자기 홈키트를 사서 만든 후에 쌤이 초벌로 구워준 아이들이에요. 와, 모든 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랑, 검정, 초록, 빨강. 모든 면이 모두 다 컬러가 나와 있어요. 초벌을 굽기 전에 채색을 하게 되면, 세라믹 페인팅을 하게 되면요. 고온 알력이기 때문에 재벌 소성을 해도 말이 선생님 어렵습니다. 맞아요. 초벌은 흙을 이렇게 성형을 한 다음에 얘가 굉장히 연약해요. 물에 퐁당 집어넣으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녹지 말라고 초벌을 이렇게 떼고요. 뗀다라고 해요. 옛날에는 장작을 통해서 가마에서 소성을 했기 때문에 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기 가마가 있으니까 전기 가마로 소성해요라고 표현을 해요. 요렇게 색깔이 나오겠죠. 구워지면 그게 원래 흙 색깔이에요. 원래 흙 색깔. 테토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색을 아예 칠해서 했기 때문에 재벌을 하게 되면 더 단단해지고 컬러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초벌을 떼기 전에 컬러를 칠하면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죠, 쌤? 네, 쌤이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말랑말랑한 스펀지 보이시나요? 맞아요. 쌤이
이 컵을 반짝반짝하게 유리를 묻혀놔야 물을 담아도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차이가 있죠? 반짝반짝? 얘는 안 반짝거려요. 얘는 800도에서 처음 구운 아이고요. 이 친구는 같은 흙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르고, 좀 반짝거리고, 단단해 보이죠? 맞아요. 여기는 간장을 넣어도 되고, 식초를 넣어도 되고, 간장존지처럼 그렇게 쓸수 있는 아이인데, 얘는 재벌을 뗀 거예요. 아, 진짜, 우리 가마떼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컵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800도에서 구워내면 초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초벌된 친구들을 유리, 반짝반짝한 유리, 투명한 유리겠죠? 그래야 이 선생님이 색칠한, 여러분이 색칠한 모양이 다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벌을, 가마를 떼기 시작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쌤이 이거를 붓으로 다 칠할 수도 있어요. 자, 칠해 볼까요? 붓으로 열심히 바깥에 칠했어요. 그리고 안에도 막 칠해 볼게요. 그런데 약간 칠해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붓자국이 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덤벙시우라는 거를 하게 돼요. 네? 덤벙대지 말라는 그 덤벙 맞나요? 예. 글자로는 같아요. 한글로는 덤벙 같네요. 커다란 유약 담긴 통에 이 아이를 집게가 있어요. 예, 집게로 잡고 넣었다가 빼서 틀고, 그리고 밑에도 유약이 묻어 있을 거예요. 안에도 잘 됐겠죠? 한 번에 끝나겠어요. 이 시우는 붓으로 칠하는 거랑 속도전에서 월등히 빨라요. 근데 쌤이 이거를 가마에 놓으려면 어떻게 놔야겠어요? 이렇게 놓겠죠? 그러면 여기가 유약이 묻어있기 때문에 유약은 600도 정도에서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쓱 여기를 스펀지로 싹싹 닦게 돼요. 닦게 되면 여기에 빨간색 컬러를 칠하고 파란색 컬러를 칠하고 어떤 컬러를 칠해도 닦일 거예요. 어떡해요? 여기 노란색이 쓱 물로, 스펀지든 물로 쓱 닦으면 닦인단 말이에요. 그럼 색이 날아가요. 없어져요. 자, 이제 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몇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초벌을 떼기 전에 색깔을, 고온 안료를 페인팅을 해주시면 재벌을 뗄 때에 유약을 묻히고 쓱 해도 안료가 남아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좋죠? 맞아요. 그래서 도자기 홈키트를 사시는 분만의 아주 특별한 이점이 있어요. 네. 초벌기를 사서 하실 경우에는 밑을 닦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칠해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쁘게 페인팅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미 구워져 있는 초벌기 하얀 거에다가 색칠을 하면 가마를 구울 때, 재벌 가마 구울 때 밑에 유리 물을 스펀지로 지워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어렵다면 어려운 굽 닦는 부분, 그리고 바닥이 스펀지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니까 바닥은 색칠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 저는 꼭 남기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직접 흙을 가지고 성형을 해서 네모든 동그라미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너무 귀엽죠? 네. 꼭그 괌 여행 때 봤던 라마 터트리기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쌤? 네, 쌤이 사진을 찾아서 편집해서 옆에 놓아볼게요.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의 종이로 라마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막대기로 쳐서 그 속에 있는 거를 얻는 그런 게임을 하거든요.
그런 컬러랑 똑같았어요. 예뻐요. 아무튼 이런 모양이든 네모 모양이든 성형을 한 후에 초벌을 800도에서 떼서 구워내면 재벌을 해도 스펀지로 닦아도 컬러가 남아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초벌떼기, 재벌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른 부분 모양 한 번씩 보여주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와우! 우리 진아 친구가 만든 토끼는 귀가 떨어졌지만 쌤이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색깔 잘 나왔어요. 이 안에 든 거는 뭐지? 이거는 곰돌이 아닙니까? 맞아요. 쌤이 지난번에 실리콘 틀로 테디베어 만들기를 보여줬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테디베어들이에요. 한 마리 더 꺼내 볼게요. 앉아서 두팔 벌리고 있는 곰돌이에요. 아잉, 귀여워. 이 친구들을 잘 붙여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좀 해야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생일인 아가가 있어요. 생일은 아니고 100일이네요. 네,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가가 있어요. 쌤하고 친한, 네, 이웃의 아가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종. 쌤이, 이번 연도에 한 서너 달 정말 즐겁게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했던 명품 패턴, 이니셜,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잘 표현되었죠? 얘는 스텐실 기법으로 한 거예요. 삼각형 스펀지를 가지고 꾹꾹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손잡이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표현을 했어요. 아, 귀엽다. 그죠?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요. 짠! 짜자자잔! 아, 이거는 뭐지요? 네, 자세히 보세요. 세미, 꽃, 그리고 새. 세 장밖에 새가 나와 있네요. 네, 세미 인스타에 올렸더니 인치님이 그랬어요. 세장 밖으로 새가 나와 있는데 자유스러워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알았죠? 아, 새가 세장 밖을 나와 있네. 네, 앤틱스럽게 잘 표현이 될것 같아요. 이 색으로 구워질까요? 아니면 색이 바뀔까요? 정답은 뚜구뚜구뚜구뚜구. 짜잔. 이런 컬러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은 800도에서 1000도 사이에는 이런 토분 같은 색이 나오지만 이제 1100도, 1200도 지나면 네, 흙 속에 있는 그 광물, 그런 성질들이 날라갈 건 날라가고요. 남아있을 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빛 또는 약간 철색이 도는 그런 색이 남고요. 그 철색 위에다가 쌤이 하얀색으로 요건 칠했기 때문에 요런 컬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귀엽다. 아, 근데 쌤, 이거 용도는 뭔가요? 쌤이 앤틱스러운 소품을 좋아하는데요. 장식용으로 미니 액자, 도자기 미니 액자처럼 사용하려고 만들어 본 오브제예요. 네. 귀엽겠죠? 네, 잘 나오면 아이더스 이런 쇼핑몰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이것은 무엇인가요? 요. 네, 반지예요. 아, 크기 딱 적당하게 나왔네요. 오, 좋다. 꽃반지.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지? 아, 헨리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잘 19두 거를 만들었는데 끊어지지 않고 잘 표현이 됐네요. 도자기 반지. 멋지지 않나요? 잘 나왔어요. 축하, 축하. 오잉? 이거는 색깔이 다른데요, 쌤? 왜 이렇게 테디베어처럼 황토색이 아니고요, 테라코타 색이 아니고 하얀색인데요? 맞아요. 얘는 백자토로 성형한 아이예요. 쌤이 이 오브제를 만들 때에는
좀 구부려 보자. 네, 바닥도 높여보자, 붙여보자. 통도 만들어보자, 구멍도 뚫어보자 해서 자투리 흙을 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었죠. 다행히도 잘 붙어 있어요. 네, 귀여워요. 엄청 가볍습니다. 얘도 가볍지만 이 백제토도 상당히 가벼워요. 구워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이 많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하얀색으로 남겨놓지 않고 쌤이 여기다가 컬러를 칠할 건데요. 스트라이프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스트라이프 앤 도트. 동그란 패턴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에서 할수 있는 정도의 크기니까 시간도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라이브 방송 때 다시 또 소개할게요. 짜잔. 그리고 엄청나게 큰걸 보여줄게요. 사이즈. 여기에 사이즈를 보여주면 되겠네. 오케이. 짜잔. 우와, 무거워. 보이시나요? 좀 멀리 잡아봤어요, 쌤이. 아니, 쌤, 이렇게 큰건 누가 만든 겁니까? 네, 수강생이 만든 거예요. 우와, 정말 무거워요. 안에 컵들도 넣어서 초벌을 했는데 바닥이 무너지지도 않고 잘 표현이 되었어요. 좀 무거우니까 내려놔야 되겠어요. 컵 내려놓을게요. 우와, 이 아이도 참 귀엽다. 손잡이가 동글동글. 무지 귀여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귀여워, 귀여워. 네, 일단 내려놓고. 짜잔. 우! 이 안에는 크리스마스 세라믹 기차가 있어요. 오, 바퀴를 넣고 나무 이쑤시개를 완성하면 예쁜 크리스마스 선물 오브제가 완성될 거예요. 짜잔. 아, 이쁘다. 수저 받침. 앞뒤로 잘 표현이 되었어요. 진아! 진아라고 아주 예쁘게 표현을 하였네요. 네. 우와, 이거 진짜 해나 친구가 만든 건데 잘했어요. 그쵸? 엄청 잘했죠? 와, 그리고 꼬랑지가 안타깝게 끊어진 거북이가 있어요. 어우, 거북이 어떡해. 이거 화이트, 네, 색상이어서 잘 이렇게 노랗게 표현이 될 건데 꼬랑지 잘 찾아서 붙여야 될 텐데. 없으면 어쩌지? 자, 이 모양을 좀 보여주려고 쌤이 네 돌리고 있습니다. 오, 되게 무거워요. 이게 카드를 수납할 보물 상자라고 친구가 만들었는데요.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도록 쌤이 잘 구워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쌤이 재밌는 작품들, 얘기들, 감아 굽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